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라가 어째 이러냐. 당신들 어째 이러냐.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 될지. 예? 한자 사자성에 오비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자는 거죠. 설령 선관위가 하더라도 뭐 전혀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오해를 살 일을 국민의힘당이 직접 그렇게 무리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야기죠. 국민의힘은 과거에 또 저지른 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2차 컷오프에서 황교안 당대표가 전 당대표가 여러분들 컷오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3명만 먼저 득표수를 보고 찢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몇 표를 받았는데 공표 안 하고 먼저 찢어버린 겁니다. 이게 참 이런 식으로 가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예. 윤용진 변호사가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돈을 받고 영리활동인 정당 내 선거, 조합장 선거,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같은 것까지 관여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행안부나 검찰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업무를 봐주는 영리 얘기를 해도 됩니까? 모든 선거가 다 무너진 겁니다. 이게 뭐 바쁜 국민들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앞으로 휴유증을 얼마나 비용을 지불하겠습니까?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다음에 체제 변화로 올 겁니다. 이해찬이 꿈꾸던 50년 좌파 집권, 100년 좌파 집권이라는 것이 한번 잠시 실수로 뭡니까? 네. 그냥 정권을 잠시 빌려줬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집권을 할 겁니다. 그 위험을 너무나 처절하게 뼈저리게 제가 느끼기 때문에 책도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반드시 외부 세력하고 결탁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공고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외부 세계라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결탁하겠죠. 그 국가가 비슷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티브 뭡니까? 그렇게 뭐죠? 꼭두각시 세워가지고 정치할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대한민국을 먹어버리는 게 좋겠죠.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익을 보장해 주는 그런 세력들한테 합법적으로 국회를 통과시켜가지고 이민정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한족 한 2천만 3천만 정도 여러분들 투입해가지고 참정을 가지게 하면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지금 선거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부분 조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전혀 뭐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참정권이 뭐 뺏기든 말든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이 문제의 위중함을 아는 사람들만 그냥 발을 동동 굴리는 거죠. 방송은 이렇게 심각하게 안 할 생각이었는데
선거 문제만 좀 다루게 되면은, 야, 이건 뭐,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예?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들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건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연세가 뭐 지금 한 60대라고 하더라도 당대 다 경험할 겁니다. 한 30년, 40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